한 번만 다시 보자고. 아, 예. 오케이. 그래서 제기대명사의 용법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He hurt him while he was running 하고 있는데, 일단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가 뛸 때, 그렇죠. 뛰는 동안 다쳤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좀 이따가 이 얘기 좀 할 것 같죠? 얘기요? 예, 예, 말이야, 예, 예,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he hurt himself while he was runn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hur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번째 해석이죠, 그렇습니까? hurt의 3단 변신. 그래서 여기에 while he was running 할 때 was running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요? 과거 진행.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죠. 과거에 뛰는 동안 과거에 다쳤을 테니까. 그러니까 while 나오고 while he was running 보니까 뭐 또 이런 그림 떠오르죠. 뛰는 동안 다쳤다, 동안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뭐 했다라는 시제는 단순 과거, 단순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 뭐 했답니까? 메리가 made what? The dress. 그래서 드레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메리는 틀림없이 뭐일 텐데? 여자일 텐데. When himself냐 말이죠. For herself. 그 다음에 for herself에 대한 얘기 좀 하겠죠? 그래서 for herself 어떻게 해석한다? 그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기자. 아, 맞. 이거 아닌가요, 혹시? 아. For oneself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죠. 아, 뭐야? 아니잖아. 자, 이거 뭐예요? 메이크 be for a 아니야, 지금 생긴 게. 그렇죠. make be for a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make a b. make a b 만 무슨 뜻이야? b로 a를 만드는 거. b로 a를 만드는 거죠. b로 a를 만드는 거죠. 그 a가 b를 만든다. a가 b를 만든다. 아, 그러면 I make her a cake. 뭐 이런 표현 혹시 보지 않았나요? I make her a cake. 아, 아닌데? 아니, 저거 아닌데? I make her a cake. 이런 표현 처음 봐요? A가 B.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아니에요? 똑같아지더라? I make her a cake. 난 그녀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준다잖아. 네. 몇 형식? 4형식.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자 지금. 그럼 make AB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make B for A로 바꿔 쓸 수 있고, 어떨 때 for 쓰고, 어떨 때 to 쓰고, 어떨 때 of 쓴다 기억 안 나세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그녀 남의 도움 없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녀 메리가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 하면은요, 드레스를 만들어서 누구를 줬단 말이야? 자기 자신한테 줬단 그런 문장인 거예요. 남의 도움 없이 만들었단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네. 알겠습니까? 메리가 뭐 드레스 만들어서 딴 사람 줄 수도 있잖아. 근데 지가 만들어서 지가 입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남의 도움 없이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간접 목적어가 사형식으로 표현할 사형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Mary made herself the dress. 그렇죠. Mary made herself the dress. 그러니까 그래서 herself가 에게라고 해석하겠고, 얘가 무엇 무엇을이라고 해석하는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don't worry about us. 우리 걱정하지 말래줘. 네. We can take care of. 우리가 뭐 할 수 있답니까? 돌볼 수 있다. 그렇죠. take care of 하면 이제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 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돌볼 수 있다. ourselves죠.
복수인데 왜 단순히 셀프냐? ourselves. We can take care of ourselves. 우리 걱정하지 마. 우리는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 우리가 스스로 잘 챙길 수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Take care of의 뜻은 돌보다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Care for.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렇죠. Look after였죠. 그러니까 Care about은 신경 쓰다, 상관하다. I don't care about it.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Do you care about it? 난 그런 거 신경 쓰니? 신경 쓰다. 알았죠. Care for가 돌보다였습니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놨죠.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아홉 번째 얘기하는 거죠, 이제. 됐습니까? Don't worry about us. 우리 걱정하지 마. We can take care of ourselves. 우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재기대명사와 함께 써라. 필요한 경우에 단어 형태를 바꾸서라. I picked up a hot plate. 내가 뭐 했습니까? 불렀다. Pick up. 그렇죠. 집어들었단 말이죠. 난 뜨거운 접시를 집어들었다. 이게 원인이겠죠? 네. So 뒤에 결과겠죠? 네. So I burned myself. 됐습니까? Burn의 3단 변신. Burned도 되고 burnt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burnt 써도 되겠죠? burned 써도 되겠고요. Burned my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나저나 뭐 좀 있다가 이 힘셀프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허셀프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아워셀프도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I bought myself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Mr. Lee fixed it himself 할 때 이건 벌써 했구나. 됐구나. 그러니까 뭐 쭉 하고 나서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우리 생각해 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에 2번 It's cold. 춥다. 네. 그래서 뭐? Cover. Okay, 그렇죠. Cover 뭐? Yourself죠. Cover yourself with a blanket, Jim. 됐습니까? 왜 yourself예요?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전체적으로 해서가 cover yourself with a blanket, Jim 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담요로 너 자신을 뭐 해라? 덮어라, 감싸줘라, 덮어줘라 라고 무슨 문이야 이거? 그러니까 명령문은 이 cover, 이 cover의 동작을 누가 하는 거야? 여기에 뭐가 생략됐어? you가 생략됐죠. 명령문의 주어는 you고 덮는 대상이 주어 자신이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짐은 상대방의 이름이 짐인 모양이죠. Cover yourself with a blanket, J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윗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 그렇죠.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담요로 네 자신을 덮어라. 추우니까 담요 덮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myself하고 yourself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계속해서 they never think about other people. 그들은 절대로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은 지삐 모른단 말이죠. 이기적이다 그들은. 그렇습니까? 그들은 절대 타인을 생각하지 않아. They only think about themselves.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삐 모른다. They only think about themselv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바로 하죠. 그래서 I burned, burned를 이상하게 써놨네. I burned myself에 myself는 둘 중 뭐? 오케이. 강조적이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따 듣고 싶어. 요게 요렇게 문장 따로 독립돼 있다 치고 I burned myself 해서 myself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겠어? Who did you burn? 그러니까 생략할 수? 무슨 생략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재기적이죠. 그 다음에 cover yourself with a blanket, Jim 해서 yourself 생략할 수? 없죠. cover의 목적어죠. 계속해서 재기적. Think about themselves에 themselves 생략할 수 없죠. Think about에 또 목적어죠. 전부 다 재기적이라서 생략할 수가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밑줄진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I wrote this poem myself. 내가 뭐 했습니까?
썼죠? 뭘 썼어요? 이 시를. 이 시를. Myself의 뜻은? 내가. 스스로. 직접. 됐습니까? 그래서 myself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did you write this poem? 됐습니까? 어떻게 썼니? 직접 썼어. 그래서 얘는 둘 중 뭐? 강조적이고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강조적이다. 생략할 수 있다. 그냥 이게 강조적이란 말은 myself의 또 다른 위치는 어디가 가능하다? I myself wrote this poem 해도 상관없단 말이죠.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 바로 뒤에 놓거나 문장 끝에 쓸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그다음 she said to herself I'm the prettiest in the world. 대단하네요. 그렇습니까? 그녀가 뭐 했다? 말했다. 혼자 말했다. 내가 어떻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내가 가장 예쁘다. 세상에서. 나 세상에서 제일 예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없어. 그 말은 무슨 적용법이다? 제기적 용법이다. said to의 목적어죠. 그녀가 말을 했는데 누구한테 who에 대한 대답이죠. whom did she say to? 누구한테 말했어? 그 다음에 Mary got up late. And she didn't have time to wash herself 하고 있죠. 그럼 좀 이따가 to wash yourself 얘기할 것 같죠? 그쵸? 넷 중 뭔지 사실은 여섯 개 중 뭔지죠. 이제 여러분들 중이니까. 메리가 뭐 했고? 늦게 일어났고 she didn't have time. 그녀는 씻을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씻을 시간이 없었다. 됐습니까? 씻을 시간 없, 늦게 일어났고 씻을 시간이 없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myself부터 먼저 보면 얘는 생략할 수 없어요. 없죠. wash라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무슨 적용법이다? 제기 적용법이고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wash yourself는 지민아 여섯 중 뭐니? 뭐라고?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한. 그러면 얘는 명사처럼 쓰였어? 형용사처럼 쓰였어? 부사처럼 쓰였어? 그렇죠. 형용사 적용법입니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씻기 위한 시간. 그리고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은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죠. 기말고사에. 뭐뭐 하기.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 적용법입니다. time to 동사 원형에서 뭐뭐 하기 위한 시간. 어떤 시간? 뭐뭐 하기 위한 시간. time의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to 부정사가 명사를 설명해주고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해석되면 이 부분은 to wash yourself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시가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제기적 제기대명사의 관용적 용법. 아, 외우라고 했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직 덜 외워진 게 있다면 확실하게 외우시기 바라고요. I often go on a trip by myself. I often go on a trip. 나는? 자주. 자주? 여행 간다. By myself. 혼자서. 그러니까 I often go on a trip al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y oneself는 혼자서 라는 뜻으로써 alone으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The car operated. 그래서 operate 찾아왔겠죠 뭐. 그렇죠? operate 뭐 하다? 열린다? 오픈? 작동하다. operate가요. operate 작동하다. 수술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수술하다는 아니겠지. 작동하다. 기능을 하다. 같은 말은 work. work do. 작동하다. work도 작동하다. 일하다라는 뜻이 있죠. The car worked. automatically의 뜻은 저절로 자동으로 그 차는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저절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은 the car operated of itself.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뭐 요즘 그런 차 자율주행 뭐 그런 차였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여기에 왜 s가 없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my 10-year-old sister baked what? This cake, how, any help. 그래서 나의 10살짜리 시스터가 뭐 했다? baked 했다. 무엇을? 어떻게? 도움 없이. 그래서 하필이면 my 10-year-old sister야, 그치? 그니까? 그래서 똑같은 문장은
My 10-year-old sister baked this cake 그렇죠, for herself. 다음에 도움 없이 됐습니까? So without any help, 어떤 도움도 없이 without others' help하고 같은 뜻이고요. For oneself, automatically of oneself, by oneself alone 이런 것들고 그래서 나는 10살이다 I am 10 years old 그러니까 나는 10살짜리 남자다 I am a 10 year old boy 됐습니까? 이게 하나의 형용사일 때 중간에 이렇게 대시를 쓰고요. 그땐 절대로 10이 있다고 해서 복수형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 문제 한 번은 나올 거예요.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제기되면서 얘기해서 뭔 소리 하고 싶은지를 확인하란 말이죠. 세 개의 대화가 나옵니다. A와 B가 대화합니다. Can I have these cookies? 내가? 이 쿠키들을 먹어도 될까? 그래서 Can I 몇 종 세트? 3종 세트죠? 내가 해도 될까? Can I have? May I have? Could I have? 허락 받는 거야. 뭐 해달라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죠. 허락 받는 표현이니까. 됐습니까? Can I have these cookies? 그랬더니 to all of them 했을 때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All of the cookies. 그래서 여기 오늘 말은 help yourself to all of them.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들 전부 다 마음껏 먹어라. 됐습니까? Help yourself to all of them. 그거 전부 다 마음껏 먹. 네 마음대로 먹. 됐습니까? How was her vacation? Her vacation 안 만기려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휴가는 어땠었니? 라고 묻는 거죠. 그거 어땠었니? 뭐 묻기? 의견. 그렇죠. 의견 평가 묻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평가 묻기 어땠었니? How was it? 그랬더니 great 하고 있죠. 그래서 she 좋아 좋았다니까 she 그렇죠. She enjoyed herself. 그러면 she enjoyed herself는 뭐하고 같았더라? She had a good time. 맞습니까? She had great 있으니까 she had a great time 해야 되겠죠. She had a great time. She enjoyed hersel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 얘들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 Did he go to the festival with his girlfriend? 하고 있죠. 그는 뭐 했니? 갔니? 어디에? 축제? 어떻게? 예, 남친, 여자친구와 함께. 그랬더니 No, he didn't. He went there by himself. By himself로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Alone.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No, he didn't go to the festival with his girlfriend. He went there by himself. 그래서 대어는 뭐 대신 왔어요? He went to the festival. 됐습니까? Went to the festival은 아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하기 전에 참 얘들 참 살펴봐야지. 그래서 help yourself의 yourself는 생략할 수 없고 enjoyed herself의 herself 생략할 수 없고 by himself 생략할 수 없죠.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help의 목적어, enjoy의 목적어, 전치사 by의 목적어. Tim and Jane, help yourself to anything you like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얘기할 것 같죠? 그쵸?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얘기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Tim and Jane, help yourself to anything you like. 그러니까, 오케이. 어쨌든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면 뭐 여기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팀과 제이나 이거 부른 거죠. 여기 쉼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쉼표 있는 거 없는 거 천지 차이죠. 내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 앞에 누가 있다? 팀과 제이 두 사람 있는 거죠. 얘들 부른 다음에 얘들아 한 다음에 뭐 해라? 마음껏 먹어라. 물을 마음껏 먹어라.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오케이. 자 그럼 얘 얘기 먼저 해야 되겠네.
그쵸? 얘는 정상적인 경우는 어떨 때 쓰는 거야? 네. not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이죠. 그럼 여기에 not 있나요? 아니야. 묻는 문장인가요? 아니야. 아니면 혹시 내 안에 not 있다가 있나요? 아니야. 그럼 이 경우가 지금 아닌 거잖아. 네. 그렇죠. 예외적으로 쓰인 경우죠. any가 묻지도 않고 not도 들어있지 않은 문장에 사용되면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Girls can do anything. 어떤 뭐뭐라도. 좋습니까? 그러면 anything you like의 뜻은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까? 팀 제인, 얘들아 너희들 마음에 드는 뭐라도 마음껏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어쨌든 얘 지금 뭐를 뭐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yourself를 yourselves로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명령문의 대상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잖아요. help yourselves to anything you lik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어? 여기 그렇죠. that이죠. that. 그래서 이 뭐한 that인데? 8가지 that 중에서 그렇죠. 관계대명사죠. 그럼 왜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오케이, 무슨 격이라서 여기 이거 보여요? 뭐랑 뭐가 보여요? 주어랑 동사가 보이죠? 그럼 무슨 격이야 이거? 목적격이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너희들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이라도 anything you like, anything that you like. 그러면 여기에 위치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되죠. 이거 보여요? 오케이. 관계되면서 that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할까요? 관계되면서 that을 100% 써야 되는 경우 저기 뛰어다니는 사람과 개를 봐라.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95% 써야 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선행사가 anything, nothing, something, all, the only, the very, the same, the first, the best 이런 것에 꾸임을 받으면 선행사가 특별해지고 그럴 땐 관계대명사 뭐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that을 쓰는 게 원칙이다. 자, 관계대명사는 양이 많다 했어요. 지금 배웠던 것도 잊지 마세요. 나중에 안 그러면 중3 때 개고생합니다. 오케이, anything that you like.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겉만 드는 that을 생략한 게 아닙니다. 이건 됐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한 거. 네 마음에 너희들 마음에 드는 어떤 거라도 anything that you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tooth has come out for itself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왠지 여기에 얘기할 것 같죠. come의 3단 변신 come, came, come. 그럼 얘는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니까 요렇게 생긴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현재 완료니까 그렇죠.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 것 같아? 경험? 경험일 것 같다? 결과? 결과일 것 같다? 좀 애매합니다. 됐습니까? 칼로 두부 썰 듯이 안 되는데 근데 경험? 계속? 계속은 확실히 아닐 것 같네. 계속 이러면 큰일 나게. 됐습니까? 계속이면 이상하잖아, 그치? 계속은 아니고 딴 거는 좀 애매하네요. 완료? 뭐 완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결과일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경험의 느낌도 약간 있고요. 자, 어쨌든 완성되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저절로 뭘? 빠졌어요. 그렇죠, 내가 저절로 빠진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를 뭐로 고쳐야 돼? for itself를 그렇죠. of itself로 바꿔야 되겠죠. 저절로 빠졌다. 됐습니까? My tooth has come out of itself. 내 이가 저절로 빠져버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도 뭐 경험 있나요? 네. 뭐 자다가 이렇게 알죠. 흔들흔들 하는데 그렇죠. 막 이 흔들흔들 하면 되게 이 지금은 이제 여러분 이갈이 다 해서 뭐 옛날 한참 지나간 기억이 그렇잖아. 그렇죠. 한참 전에 이갈이 다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tween ourselves, I didn't do my best. 일단 I didn't do my best는 뭔 뜻이야? 나는 내 자신이 I didn't do my best. 나는 최고야. Okay, do one's best의 뜻을 모르십니까? Do one's best. 같은 말은 try one's best죠. 아, 최선을 다하다. 그래, 최선을 다하다지. Do one's best. 뭐 once 이렇게 쓰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소유격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주어가 I니까 do my best, I didn't do my best. 그럼 I didn't do myself의 뜻은? 난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어 이 말이죠. I didn't do my best, 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러면 문장 전체 해석하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끼리 비밀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모르고 쳐야 돼요? 이제 됐습니까? 복수인데 왜 단수 꼬라지냐 이 말이죠. Between ourselves 같은 표현은 it's a secret. 그렇죠? 비밀이지만 it's a secret. I didn't do my best. Between ourselves, it's a secret. 비밀인데 그런데 난 최선을 다했어. Between ourselves, I didn't do my best.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너 왜 자꾸 튀어나오니? 쓸데없는 것들은 전부 다 최소화 좀 시키고.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밑줄 위에서 바르게 해석해라. Children must not be home by themselves at night. Children must not be. 아이들은 있으면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 Where? 집에. By themselves. 그들끼리. 그래서 혼자서 지들끼리. By at night. 밤에. 애들은 집에 지들끼리 밤에 있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홈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됐습니까? 그러니까 집이야? 집에야? 집에. 됐습니까? Children must not be home by themselves at night. 그래서 애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lone. 됐습니까? 애들은 집에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문제의 구조가 이렇게 그 다음 2번은 딱 이렇게 생겼죠? Help yourself to these cookies on the table. 뭐 해라? What? 쿠키는 쿠키인데 어떤 식탁 위에 탁자 위에 있는 이 쿠키 마음껏 드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쳐다봤어요?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난 거죠? 뻔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뭐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다? 격을 얘기해 주는 게 좀 더 정확하죠.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 안 되지만 뒤에 비 동사가 있는 경우에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Help yourself to these cookies which are on the table. That are on the table. 탁자 위에 있는 이 쿠키들 마음껏 드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났고요. 그럼 다음 시간 시험이에요? 네. 다음 주에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 다음 시간. 네, 이번 주네요. 됐습니까? 챕터 2로 갑니다. 챕터 2. 챕터 2. 챕터 2. 아, 제목 뭐냐고? 제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진짜 표정 안 좋아. 시험 며칠 남았죠? 55일. 됐어요? 예. 뭐야? 나 이제 죽는 거야. 난 눈을 떴는데. 원래 뭐 니들 인생에 아주 짧은 기간이 5년밖에 안 돼. 여기. 이렇게 장담 보는 안 된 줄 알아요? 제 생일을 안 겹쳤으면 좋겠거든요.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내 생일은 늘 중간고사였어. 나 내 생일은 2학기 중간 언제 쳐요? 2학기 중간 뭐 한
9월 중순이나 뭐 이렇게 치지 않을까? 됐어. 나이 집에 있는데 9월 말일식 13일 말일 괜찮아.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투부정사를 처음 만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까? 헤이. 그래서 일단 투부정사는 투 뒤에 동사의 원형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투 웬트라든지 투 더즈 이런 건 없어요. 항상 그래서 선생님이 투두 투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투부정사라는 말을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니까 이게 부정사라는 말을 내가 왜 안 쓰냐면 애들한테 얘기하면 자꾸 뭐 그렇죠 not이랑 연관시키는데 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네 가지 뜻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렇습니까? 예? 색깔이 잘 안 보여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My eyes. 이렇게 안 되나? 아, 네. 그림까지 돼서 안 되는구나. 대충 쓰면 됐습니까? 뭐 to do 쓰고요. 1 2 3 4 쓴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뜻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덩어리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to 부정사란 말에다가는 구란 말을 덧붙입니까? 절이란 말을 덧붙입니까? 부라 그러죠. 무슨 아. 절입니까? 투부정사 절이란 말은 선생님 처음 들어봐요. 자, 구하고 절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어떤 덩어리를 보고 구나 절이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근데 절은 뭐가 있는 경우고 조어동사가 있어서 관계대명사 절, 명사 절, 형용사 절이 관계대명사 절, 부사 절 이렇게 얘기하고 얘들은 관계대명사하고 절이 들어간 문법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관계사하고 뭐였냐면 접속사 문법이 절과 관계 있는 거였고요.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였고요. 구는 뭐 구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투 부정사 구도 있고 뭐 동명사 구도 있고 전치사 구도 있고 뭐 동사 구도 있고요. 구동사라고도 하고 이어 동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켜다 턴온 이런 것들 그런 거 두성어리잖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 보고 주어 동사가 완벽하게 있지 않는 경우에는 구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만드는 어떤 투 부정사로 이루어진 덩어리를 배우게 될 건데요.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먼저 포커스 6에서는 저 투 부정 투두가 뭐처럼 쓰이는 경우?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인데 그러면 그 말은 투 뭐 예를 들어서 뭐 투 메이크 피자가 될 수 있는 뜻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메이크 어디 갔어? 투 메이크 피자가 될 수 가질 수 있는 뜻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몇 가지라고 그랬고 네 가지 뭐 피자 만드는 거 피자 만들기 위하여 위한 해서 됐습니까? 중에서 여기서는 뭐에 대해 이 뜻이 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거고 것 됐습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이시 할 수 있는 역할이 몇 가지야? 세 가지죠. 주, 목, 도 됐습니까? 그 중에서 포커스 6에서는 뭐만 할 거냐 하면 주어하고 보호만 하겠대요. 왜요? 왜 그럴까 그래? 목적어 많아.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7에 똑같이 명사정법에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를 여기서 하겠대요. 왜지? 왜 그럴까? 목적어가 할 수 많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운 거야.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되고 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명사정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그렇지. 거기에 가다 Go there. 그럼 언제 거기 갈지 Where to go. 언제 When to go there. When to go there. 어떻게 거기 갈지 How to go there. How to go ther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느 것 Which 어느 것을 선택할지 Which to choose. 됐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겠대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때 무슨 얘기를 선생님 포커스 7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Why to do는 없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to do는 다 있는데 Why to do는 없어요. 왜 라는 말 잘했어요. 그리고 왜 없는지 얘기하고 그렇다면
거기 가다가 고대하고 그러면 왜 거기 가야 되는지라는 표현은 원래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why to go there 하면 why 안돼 why to go there 하면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겠죠. why to는 없다 했었으니까 그럼 왜 거기 가야만 할지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거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문법하고 연결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포커스 6, 7은 안만 길어봤자 투두가 잇이 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잇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주, 목, 보라 했으니까 주어랑 보어는 포커스 6에서 목적어는 포커스 7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의문사 플러스 무엇을 먹을지 언제 일어날지 뭐 이런 것들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how to make pizza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8에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랍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도 여러분 다 배웠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가다가 고대어잖아 그치? 네. 거기 가다가 고대어인데 거기 가야 할 시간 그, time to time to go there time to go there 거기 갈 시간 time to go there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 집에 갈 시간 time to go home, home. Time, to go home. Home. time to go home to go home 합니까? 아니죠, home은 집으로라는 뜻도 있잖아요. time to go home time to go home time to go home 됐습니까? 학교에서 좋아하는 시간 time to have lunch 그렇죠, time to have lunch 점심 먹을 시간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 이거 할 때 선생님이 쓰다는 write이고 편지는 letter잖아 그치? 그렇지 그러면 써야 할 편지 써야 할 편지 a letter to write 그쵸? 그 다음에 쓸 pen a pen to write 이거 기억나십니까? 쓸 펜, a pen to write with. 그러면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on. 투부정사의 형용사에 공부할 때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랬더라? 살아있네. 됐습니까? 놀 친구, a friend to play with 이거 조심해야 된다 했죠.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그럼 얘들이 왜 있어야 되냐 편지 쓰다 써야 할 편지는 a letter to write 인데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도대체 필요 없잖아 펜으로 글씨를 쓰다 write with a pen 해야 되죠. write a pen이 아니잖아 write a pen 해볼게 내가 자 write a pen 했다 펜이라고 쓴 거죠. write a pen이란 표현 이런 자체가. 그러니까 펜을 가지고 쓴다 할 때는 write a pen이 아니고 write with a pen이니까 쓸 펜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살아있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마찬가지죠. 쓸 종이라는 표현. paper to write on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 위에 글씨를 쓰다가 뭐예요? write paper야. write on paper야. 그래서 write 뒤에 오는 paper는 뭐에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전치사가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sit a chair야? sit on a chair야?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에서는 무슨 얘기를 또 들을 예정이냐? 살아있네 조심해라 됐습니까? 그럼 그거를 틀리지 않는 방법은 a letter to write이 말이 되는 이유는 write a letter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write a pen이 아니고 write with a pen이고 write paper가 아니고 write on paper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 play a friend가 아니고 play with a friend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사적용법이 요렇게 나오죠 그렇습니까? 요렇게 요 투투용법이나 투투도 뭐 부사적용법에 들어갑니다 형용사적용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먼저 목적이라고 나오는데 목적이라 그러면 자꾸 지우고 뭐라고 쓰래요? 의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포커스 9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
의도니까 의도는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에 의도라고 우리가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는 뜻으로 해석됐대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포커스 9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를 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만 다른 to 부정사만 다른 to 부정사만 달리 뭐가 하나 있잖아. 모르시나요? 어허이. 그 다음 감정의 원인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 뭐뭐 해서죠. I'm glad to meet you. I'm glad. 난 어떻다? 기쁘다. 왜? To meet you.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든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든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Why are you glad? I'm glad to meet you. Why do you get up early to do my homework? 왜 일찍 일어나냐고 물어봤죠 엄마가. 너 평소시에 안 한다고 왜 갑자기 일찍 일어나? 아 숙제해야 돼. 숙제하려고요. 숙제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인 경우에만 뭐 다른 투부정사와 달리 뭐 있는데 응? For? 그런 얘기를 했나?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서용법에 결과와 형용사 수식이라고 있는데요. 결과적 용법 하면은 뭐 진짜 많이 만나봤잖아. 결과적 용법 기억 안 나요?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게 대표적인 결과적 용법의 to 부정사죠. He grew up to be a doctor가 뭐였더라? 그렇죠.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원래는 뭔 무슨 문장이었냐면 He grew up and he was 또는 became a doctor 이런 문장이라 했죠. 그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뭐가 되었다? 의사가 되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얘가 없어졌어. 귀찮아서. 근데 이렇게 하면 원래 돼? 안 돼? 오케이. 왜 안 돼요? 주어동사가 지금 아무런 접속사 없이 두 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는 동시에 주어동사를 두 번 쓸 수가 없어. 얘까지 지우려고 봤더니 얘는 일단 못 쓰니까 지웠는데 얘까지 없으려고 봤더니 이 grew a doctor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안 되겠네. 이건 안 되겠네. 그럼 얘가 비동사니까 나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라고 하려고 was 무슨 동사? 비동사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했었죠. 네. 됐습니까? 무슨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이게 결과적 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 아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 형용사를 보고 선생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어떤 시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to 부정사를 가지고 뭘 만든다? 어찌 어떤을 만든다 했어.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어찌 어떤을 만들 때 쓰는 그 어찌를 보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는 쉽다. 쉽다. 근데 뭐 이런 거 쉽다. 이거 this car is easy. 근데 어찌 이지라고 하고 싶냐면요. 어찌 이지? 운전하기 쉽다. 운전하기 편안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this car is easy to drive. 그렇지. easy to drive. 그러면 easy가 무슨 뜻이야? 쉬운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to drive 붙여갖고 어찌 쉬운? 운전하기 쉬운. 그래서 이게 지금 뭘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을 만드는 거. 됐습니까? 이걸 보고 어찌 어떤에 어쨌든 얘가 어찌시 됐으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어찌시적 부사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요. 쉬워요. 쉬워요. 뭐 하는 것이 이거하고 똑같죠? 이번에 똑같이 생긴 to drive 왔는데 이번에는 무슨 용법이야? 명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가주어 신주어. 그래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네요. 됐습니까? It is easy to drive this car. This car is easy. 쉬워요. 어찌 easy? To drive 하기 easy. 네? 네. 그래서
어찌 어떤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용 이 to drive 보고 무슨 용법이라고 그런다. 부사적용법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범위 나올 거라고 했죠. 그렇죠? to 네. 용법과 in of to do. 그럼 포커스 10일 하면서 이제 뭐 to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시라는 뜻도 있고 너무 라는 뜻도 있는데 너무라고 말할 때 너무 추워라고 할 때 애가 표정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당연히 이 표정이 너무 추워 이렇게 했죠.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럼 그 뒤에 나오는 to do의 행동을 하겠어 못하겠어? 네. 못하겠죠. 그렇죠. It was too cold to swim 뭐 이런 식으로 수영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너무 추워서 수영 못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충분히 따뜻해 라고 말하는 표정이 이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따뜻하다 It is warm enough to swim 이러겠죠? 충분히 따뜻하다 뭐하기에? 수영하기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enough 뭐 이런 뜻도 있다 이런 뜻도 있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됐습니까? 기억나시죠? enoughly 이런 게 없다 했습니다. enough는 자기 혼자 어떤 거 어찌를 모두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어찌일 때는 이상하게 뒤로 가더라. fast enough 됐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너무 추워서 수영을 못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따뜻해서 수영을 하는 거 하고 추운 게 원인이고 수영 못하는 게 결과네? 그치? 따뜻한 게 원인이고 수영을 하는 게 결과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면서 뭔 얘기도 또 같이 하겠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거. 됐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문법상 주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의미상의 주어이자 문법상의 주어예요. 이건. 됐습니까? 그런데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왜? 어디 아파? 아 그렇군요. 오케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얘기할 거냐? 예를 들어서 오케이. 여기서 수영한 건 위험해. 이렇게 얘기한다 진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m 정도 깊이 되는 수영풀에서 키가 아직 1m 안 되는 뭐 꼬맹이가 수영하는 거 위험하겠어? 위험하지 않겠어? 위험해. 위험하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키가 1m 넘으니까 훨씬 넘으니까 내가 1m 정도 되는 데서 수영하는 건 안 위험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카나 뭐 동생이나 사촌 동생 데리고 워터파크 놀러 갔는데 나는 괜찮은데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괜찮은데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건 위험해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위험해요. 위에 거 먼저 합니다. It is dangerous to swim here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괜찮은데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건 위험해 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걸 여기서 배울 거냐면요 It is dangerous for you to swim here 이렇게 한대요. 아, 좋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건 거기에 포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됐습니까? 자, 사실 이 의미상의 주어 파트는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전 최대한 제가 발명한 방법으로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 지금 뭐 얘기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친절합니다. So 뭐 that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say that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친절해. 그러면 이 경우에는 It is kind to say so
경우에 따라서는 of you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 of you를 쓰냐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너는 친절하다 you are kind 왜 to say so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여기도 이것도 똑같은 짓 해볼까? 이 문장 오케이 이거 이건 가지고 you are dangerous 돼 안 돼 이러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넌 위험 인물이다 돼 안 돼 지금 이 짓이 안 되죠 얘는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얘는 for you야 for 아니면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인데 여기에는 이걸 가지고 여기에는 이걸 가지고 you are kind to say so 라는 표현과 같아지면 그때는 of를 써야 된다고 for가 아니고 됐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 11, 12 전부 다 중2 때 처음 배우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커스 10 중에서는 형용사 수식은 안 배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중1 때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9에 나온 건 전부 다 중1 때도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8에 나온 것도 전부 다 중1 때 저랑 수업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6, 7에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중1 때 했던 건데 근데 포커스 7 할 때 갑자기 또 그 친구 나오겠죠 그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디사이드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인조이는 아 인조이는 해버리면 안 되지 피니시는 인조이처럼 그 얘기 여기서 또 하겠네요. 그 지금 뭐야 동사의 목적어로서 뭐를 가지는 경우하고 투부정사를 가지는 경우하고 ing 동명사를 가지는 경우하고 뭐가 와도 상관없는 경우하고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대표가 누구였더라? try, remember, forget이었죠. 이런 얘기 여기서 또 하겠죠. 되게 좋아하네요. 그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는 무엇이며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투부정사는 일단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뭐라 그럴래요? 동사 원형 앞에 뭐가 있는 거? 투가 있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도 안 되고요.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도 안 됩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라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to goes 이런 거 없고요. to went 없다 그랬을 때 to go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 명사 같은 역할과 또 형용사 같은 역할과 또 부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is이 하는 역할과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역할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또는 어떤 식 꾸며주려고 어찌 시가 어찌 어떤 만든다든지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곱살이 낀 게 결과적용법 뭐뭐 해서 어른이 되어서 의사가 됐다 이런 것들 이런 역할들을 투부정사가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왔는데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반드시 동사의 원형입니다. 원형 그래서 투 am, 투 is 이런 거 없고 투 be가 되는 거죠. 저 비동사가 와야 할 경우도 있습니까? 조심스러운 careful 저 조심한다 be careful 여기다 to를 붙이는 거죠. 조심 뭐 이게 될 수 있는 네 가지 대표 뭐 조심하는 거 조심하기 위한 조심해서 됐습니까? 이런 것들의 형태로 문장 속에서 is의 역할이나 얘기했죠. 어떤 시 또는 why에 대한 대답 어찌 어떤을 만든다든가 결과적 용법 이런 부사적인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 할 때만 뭐 얘기했는데 얘만 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게 제가 다 바꿔 쓸 수 있는 걸 했잖아. 아 그 얘기 한 겁니까 벌써?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일 때만 뭐 할 수 있다 in order to so as to 할 수 있다 했죠. 뭐뭐 하기 위하여 다른 건 안 된다 했었습니다. 오케이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들어봤어요. 아까 왜 얘기 안 했어 그나 누가? 네, 알겠습니다. 자, 명사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 앞으로 얘는 이제 뭐로 보이면 돼? is로 보이면 됩니다. is로.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역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는
그래서 to do the housework isn't easy. 집안일 하다가 do the housework고 to 붙여서 하는 것은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해요? 주어가 길어서 그렇죠. 주어가 너무 길어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어떤 표현 쓴다? It isn't easy to do the housework. 그걸 보고 무슨 구문 가주어? 진주어 구문. 됐습니까? 그래서 it isn't easy. 쉽지 않습니다. to do the housework. 이런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쓴다. 뭐 어찌 됐던 간에 이 대답 듣고 싶어? to do the housework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n't easy? 무엇이 쉽지 않니? 됐습니까? 결국 what에 대한 대답이나 is로 바꿔 쓸 수 있다. 전부 다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다? 명사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말에 보호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보호를 찾을 수 있다? 뭐가 뭐 되거나 그렇죠. 것이다 되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 될 때 그래서 명사보호, 형용사보호란 말도 했었죠. 됐습니까? 것이다 될 때는 명사보호, 어떠니 어떻다 될 때는 형용사보호. 그 중에서 여기서는 것이다 되는 명사보호를 다루겠죠. 그래서 My plan is to bake cookies for him. 내 계획은 그를 위해서 쿠키를 굽는 것이다. 것이다 됐죠. 그래서 어찌 됐던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your plan?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요. 이 둘은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이거 to do 대신에 doing the housework isn't easy 돼 안 돼? 그 다음에 my plan is baking cookies for him 돼 안 돼? 돼요. I want to going out with my friends 돼 안 돼? 안 되죠 얘만. 그렇죠? 왜 안 됩니까? 바로 want의 성격 때문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포커스 한꺼번에 다루고 애들은 거의 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따로 포커스 다음 포커스에서 다루죠 여기서는. 그래서 want 쪽인 녀석과 enjoy 쪽인 녀석 그 다음에 뭐가 와도 상관없는 뭐가 있었더라 like hate love begin start confident는 자신감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인데 continue 이런 얘기 이때서 다룰 겁니다.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들 계속하다라는 뜻이 뭐였어요? 계속하다 To be continued 아~ 계속한 영화가 계속하는 거야? 계속 되어지는 거야? 영화 지가 계속합니까? 아니면 계속 되어집니까? 그래서 to continue가 아니고 영화 끝에 to be continued 해서 뭐 바뀌면 무슨 시? 앞에 be 썼으니까 동사 됐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to도 붙일 수 있겠네?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만 어쨌든 I want to go out with my friend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want? What is your plan? What isn't easy? 전부 다 what이고 한번 길어봤자 I want to eat. My plan is eat. It isn't easy. 전부 다 명사적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do 뭘 먹을지 What to eat? 어디 가서 먹을지? Yeah. Where to eat? Where to go and eating?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Where to go and eat?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뭐만 없다고? Why? Why to do만 없다고요. 됐습니까? Why to do만 없고 다른 to do는 다 돼요. 됐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정확하게는. 하지만 Why to do 할 필요가 있을 때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알잖아. 소문 들었잖아. 예방접종 제가 해드렸잖아요. 됐습니까? Why to do만 없습니다. 다른 to... 뭐 그 알아. 여러분들 이거 한 번 얘기했다고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 그렇죠?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한 세 번 정도 얘기한 것 같네요. 의문사 플러스... 그러니까 많이 얘기할 기회는 아직 없었어. 2학년 때 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I don't know where to carry these tasks 하고 있죠. 내가 모른다 이 말이죠. 뭘 모른다? 이 책상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안만 길어봤자 난 그걸 모른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도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책이 조금 잘못된 게 있어. 이거 목적어 역 의문사 플러스 to do가 마치 목적어 역할만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주어도 할 수 있고요 보호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근데 주어나 보어도 가능합니다. 다 돼요. 목적어만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목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책상들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가 퀘스천이다. 궁금한 점이다 하고 싶으면 where to carry these desks is a question. 이렇게 해도 돼요. 나의 궁금한 점은 이 책상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라는 것이다 해도 my question is where to carry these desks. 이런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슬쩍 얘기해 볼까요? 연결 지점을 찾아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I don't know where to carry this desk. 뜻을 해석을 먼저 쓰면 뭐, 나는 모른다. 이 책상들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를 해서 그래서 I don't know 이러고 있죠. I don't know 어디로 옮길지 where to carry these desks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나는 모른다. 누가? 내가 이 책상들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라는 것을 이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난 모른다. I don't know. I don't know. 그래서 어디로 내가 옮겨야 할지 내가 어디로 옮겨야만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옮길지를 모르겠어갖고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는 선생님 누가 내가 무엇을 이 책상들을 어디로 옮겨야만 하나요? 할까요? 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디로 where 내가 옮겨야만 합니까? Should I carry 했네요? carry these desks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렇죠. Where should I carry this desk? 어디 옮겨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라? 오케이. 오, 얘는 should I 있으니까 왠지 거기다 이거 해야 될 것 같네. 이거 하면 돼, 안 돼? 오케이. 이건 무슨 절? 절이잖아. 일단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이잖아. 무슨 절? 부사절? 부사절? 이래도 부사절? 명사절이잖아. 그쵸? 오케이. 근데 주절이냐 종속절이냐 이거야. 주절이에요? 종속절이에요? 종속절이잖아. 종속절 마음대로 합니까? 이게 주절이잖아. 그쵸? I don't know. 끝에 물음표야 마침표야. 여기 위에 해석도 봐. 나는 모른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했어? 직접 물어볼 때는 Where should I carry? 인데 얘가 어떻게 된다 했어? I don't know where I should carry these desks.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랬죠. 얘를 보고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근데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갈 때는 뭐?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to carry these desks는 where I should carry these desks로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왜 이 책상을 옮겨야 돼요? 하고 싶어. 그렇죠? 내가 이 책상 왜 옮겨야만 합니까? 라고 물고 why should I carry these desks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 이 책상들을 왜 옮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 I don't know. Why I should carry this desk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거는 where why to carry로 바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는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 됐습니까?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자용법. 형용사자용법은 자 어쨌든 to 부정사가 형용사자 용법이 되면 일단 저 꾸며주는 말의 길이가 길어 짧아? 길죠.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가죠 꾸며? 뒤로 가죠. 됐습니까?
그래서 we need some bread to eat 하고 있죠. 우리가 필요로 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빵이 좀 필요하죠. 빵은 빵인데 뭐 하기 위한? 먹기 위한. 먹을 빵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러면 eat some bread. eat some bread 라는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치사 같은 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 하면서 뭔 얘기 했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방문하다 visit 됐습니까? 장소 place. 그러면 방문할 장소 place. 혹시 아, 이렇게 visit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place. 얘가 앞에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있으니까 place to visit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야 할 장소, 갈 장소란 표현은 어떻게 하겠다? place to go to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왜 이게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는 visit 원래는 뭐 여기 어가 원래 다 있어야죠. a place to visit, a place to go to. visit a place란 표현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거 가지고 go a place라고 하진 않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당연히 go to a place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a place to go to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형용사용법에서는 살아있네 조심하라 그랬고요.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요런 걸 만들어 보라 했습니다. visit a place, go a place가 아니고 go to a place니까 a place to go to, a place to visit. 방문할 장소, 갈 장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건 틀렸겠죠. A man to marry me.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틀렸어요. 결혼할 남자란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이거 안 보여 이거. 응? 아, 결혼할 남자. 결혼하기 위한 남자 이 뜻이잖아. 이런 표현 하고 싶었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얘가 왜 틀렸냐면 이렇게 합니까? Marry with me야, marry me야. Marry me. 그러니까 어떤 남자와 결혼하자는 marry with a man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긴 이딴 거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영어의 문법은 끝이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그런 그 끝에 도달하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오케이. 짜증내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올라갔던 산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배웠던 거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었죠. 다시 되새김질 해드려야죠. 자, 그 다음에 의도죠. 의도의 의미 됐습니까?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y? 아, 왜 공원에 갔니? 친구들 만나서 놀려고. 놀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말 먼저 살펴보면 제니는 머리핀을 사기 위해 가게에 갔다. 누가? 제니. 왜? 어디로? 됐습니까? 그래서 제니가 went 했다. Where? To a store. Why? To buy a hairpin. 이고 이 경우에만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In order to buy 또는 so as to buy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아, 뭐 잘 써드려야 되나요? In order to buy a hairpin, so as to buy a hairpin.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짝 접종을 하나 해드리면요, 붙였어? 붙였으면 되겠지 뭐. 다음에 뭐게? 이거겠지 뭐. 그 다음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 이런 걸 써도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so that인데 여러분들이 배워 그 so that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배운 so that은 so하고 that 사이에 뭐가 있죠? 얘는 없어요. 그래서 so that 누가다 하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곧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요거하고 밑에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라고 합니다. 방금 본 건 지금 의도를 나타내는 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뭐 glad to meet you죠. glad to meet you. I'm glad to meet you. I'm really glad. 난 정말 기뻐요. to meet you.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y. 그래서 또 부사자로 또 why are you really glad죠. why are you really happ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과서에 따라서 glad 대신에 p로 쓰는 같은 뜻의 please. I'm really pleased. please가 무슨 뜻이 있다고 얘기한 적 있더라? 제발 이러면 답은 맞고요. 누가 그 뜻 몰랐는지. please가 됐습니까? 기쁘게 하다라 뜻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pleasing 사운드를 듣고 I am pleased 기분 좋게 해주는 소리를 듣고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죠. pleasing 사운드 I am pleased 됐습니까? 어쨌든 pleased 기쁜이라는 뜻이니까 감정이죠. 무슨 씨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지금 뭐냐 어찌 어떤이야 이것도 어찌 기쁜? 너를 만나서 기쁜.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요 형용사 수식이라고 나와있는데 얘 사실 요거 두 개 같은 문법입니다. 다 어찌 기쁜? 너 만나서 기쁜. 그럼 결과는 좀 있다고 얘부터 하면 되겠죠. The river is not good. 그 강이 어떻지가 않다? 좋지가 않다. 뭐 하기에는 too swimming. 형용사적 문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 bad라고 해야 되겠죠. The river is bad to swim in. 그래서 어찌 bad? 수영하기 bad한. 그래서 지금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나쁜? 수영하기 나쁜. 그리고 여기에 있는 in을 보고 뭐라 그러겠다? 살아있네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왜 살아있어야 되지? 똑같은 표현이 뭐다? 좋지 않아요? Not good. 좋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은 그 강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은 to swim the river야. swim in the river야. 하고 같으니까. swim the river가 아니고 뭐니까? swim in the river니까. 그래서 얘가 살아있어야 되겠네요. It is not good to swim in the river. 근데 이때는 용법이 좀 달라집니다. 얘는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니까 무슨 제어법이야 이건? 명사적용법이겠죠. 자, 초보정사 파트 관계대명사만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많이들 틀립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네. 오케이, 니네 부모님들한테 뭐 한마디씩 해야 되겠다. 관리가 이렇게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오케이, 일찍 좀 주무세요. 자, 그 다음에 결과의 의미는 얘가 어디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디 와있다 그랬냐면 부사에 와있다 했습니다. 명사도 될 수가 없다. 왜 명사가 될 수 없냐? 만약에 명사적용법이라면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근데 안 되잖아요. he grew up it이 뭡니까? 그건 어른 됐다 그것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형용사적용법으로 하려니까 형용사적용법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랐다잖아. 그러니까 형사적 용법도 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리고 부사적 용법도 아니야. 따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얘는 어떤 놈이 만들어낸 문법이다? 매우 이런 애들이 만들어낸 거죠. 게으른 애들이. 원래 문장은 뭐였다? He grew up and he became the president라 그랬습니다. and도 없애도 he고 he도 없애고 시제일치도 신경 쓰기 싫대. 응?
접속사도 쓰기 싫고 주어도 쓰기 싫고 시제도 일치 뭐 시제 일치 뭐 어쩌고저쩌고 신경 쓰기 싫대. 그래서 and도 없애고 he도 없애고 그렇다면 어쨌든 최소한 무슨 뜻은 있어야 돼?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뜻은 가지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 뭐 에라 모르겠다. 그냥 to be 한 거야. 어쨌든 뭐는 아니야. 뭐는 아니야. 동사는 아니잖아. 뭐의 형 뭐랑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동사랑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동사는 아니잖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되는가? 어쨌든 그래서 얘를 결과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의 관용적 표현. 관용적 표현이라는 얘기는 수거 이런 걸 얘기한 거는 수거. 너무 내 안에 뭐 있다? 나도 있다. 그래서 투두 한다 못한다. 못한다. He was too young. 그는 어땠다? 너무 어렸다. To see the movie. 뭐 하기에는? 영화를 보기에는. 그렇죠. 그 영화 보기엔 너무 어렸어. 19금이었어. 19세가 안 됐대. 그래서 그는 매우 어렸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그는 매우 어렸습니다. 그래서 he was so young. 그래서 that he can't see the movie 하면 한 군데 틀렸죠? 눈치챘네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couldn't가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지금 얘는 우리가 접속사 할 때 배웠죠. 그쵸? 접속사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누가 몇 번 나온다고? 주어 동사 두 번 나오니까 제발 뭐 좀 신경 써라. 시제 일치 신경 써라. 됐습니까? He was so young that he couldn't see the movie 하고 같은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말이 계속 해야 돼? Because he was very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he was young. He couldn't see the movie. 이상한 글자가 안 나오네. 이거하고도 같죠? 네. 그럼 이거하고 같으면 he was 아 예 yeah. he couldn't see the movie because he was young. 네. 또 되고요 또 he was young so he couldn't see the movie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두 개 더 가르쳐 주는데. Since he was young, he couldn't see the movie. 또 As he was young, he couldn't see the movi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한 몇 문장 좀 했죠? 우리가 한 여섯 문장 좀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처음 시험 범위에 나오는 to to하고 enough to do를 배우고 나면 다음 중 밑줄 친 이 문장과 같은 뜻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얘기만 하면 뭐 맨날 이럽니까? 어? 앞으로 갈 길이 얼마나 먼데? 됐습니까? 그리고 아 그만 가시려고? 예.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가 문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 여기서 다 배워요. 2학년 1, 2학기 때. 그 다음에 3학년 때 이제 이삭줍기 합니다. 이삭줍기요? 그냥 찌끄레기들 주워 모은다고 정리하면서. 됐습니까? 제일 어려운 거요. 지금 다 배웁니다. 됐습니까? 좀, 좀만 참으세요. 버클업 하세요. Based on your seat belt 하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Enough to do입니다. 그래서 지금 smart enough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충분히 똑똑하다. 그렇죠. 그래서 she is smart enough. 그녀가 충분히 똑똑하니까 to find the answer 하겠어 못하겠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충분히 똑똑합니다. to find the answer 할 만큼 이렇게 해석하겠죠.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얘를 보고 무슨 용법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들이 키를 잡고 있죠. 그쵸? 어찌 어린? 매우 어린. 영화 보기엔? 매우 어린. 너무 어린. 그래서 지금 뭐 만들고 있습니까?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요. 어찌 똑똑한? To find the answer 할 만큼? 똑똑한. 또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들 다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이죠.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어서 다 부사적 용법입니다. 어찌 똑똑한 to find the answer 한 만큼 smart enough.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겹쳐서 보여드리겠죠.
She is smart enough to find the answer는 그녀가 매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is 일단 그것부터 she is so smart. 그래서 that she 얘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she can find the answer. 이거하고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이번에는 똑똑하게 원인이 되어서 해요 못해요?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Ken이야. 근데 아까 전에 거는 뭐였냐면 He was so young that he couldn't see the movie. 못 보죠. 그래서 to to 용법의 to do는 해 못해. enough to do의 to do는 해 못해. 됐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이런 표정이니까 투두를 하고 못하고. 자,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겠죠. 다 한 거니까 옛날에. 됐습니까? 덕커스유 명사정법 주어 보어. 그래서 투두의 덩어리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예정인데 이시 될 예정인데 해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주어 보어 뭐뭐 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이런 거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계획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거. 내 꿈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의 습관은 그의 취미는 뭐뭐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어 역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는 이런 뜻으로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it을 쓰고 왜 주어가 너무 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보통 많이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get enough sleep is important. 그래서 뭐 충분한 잠을 가지 는 것은 어떻다?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너무 길어.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이런 식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it도 슬슬 구분하라고 하는 거 문제 나온다 했습니다. 얘를 보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it은 몇 가지?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세 가지 아직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아직 안 배웠죠. 두 개가 더 있어요? 예. 그때 돼서 아시면 됩니다. 예? 일단 I bought a book. It was interesting. 인칭 대명사 그것. 난 책을 샀는데 그것은 the book 대신 온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춥다. Cold. 비인칭 주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 배울 건 감옥적어입니다. 네, 가짜 뭐 가주어 있으니까 감옥적어도 있겠지. 됐습니까? 뭐 감옥적어 잠깐 보여드리면 뭐 할까?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자, 내가 어떤 동사를 보고 제발 찾았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뜻도 있어라고 했던 게 뭐였더라? Find. 그렇죠. 시제가 딱 봐도 뭐니까? 과거. 그러니까 누가다? I가 found 했죠. 그다음에 내가 이런 말을 왜 붙였을까? 결과?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거 붙일 때 이게 지금 뭐 어느 문법을 지금 하는 그렇죠. 눈치챘네. 5형식 됐습니까? 네. 그럼 5형식 call A, B, make A 어떤 want A to do 아시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쵸? 그거 하다 do it. 그거 하는 거 요거 있으니까 좀 걸거친다. 경상도 사투리로 됐습니까? 걸거치 있네. 됐습니까? to do it is easy. 근데 이렇게 안 쓰죠. 어떻게 한다? it is easy to do it.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I found it easy to do it. 그래서 find
A 어떤 make A 어떤 하고 똑같은 오형식이잖아. 그쵸? 그런데 얘가 빨리 나와줘야 돼. I found it easy. 나 그게 쉽다는 걸 알게 됐어. 그거 뭐? 그거 하는 거.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감옥적어. 됐습니까? 감옥적어, 진목적어.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를 빨리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나는 거기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 원래대로 가. I found to go there by myself easy 이랬겠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얘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렇죠? I found to go there myself by myself easy 이러니까 뭐가 빨리 나와줘야 되냐면 얘가 빨리 나와줘야 돼. 근데 얘가 이렇게 너무 길어. 그래서 뭔 짓을 하느냐? I found it easy.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to go there by myself 붙인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감옥적어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참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예방접종은 이미 많이 했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것이다 되는 거였죠. 보통 비동사 뒤에 온다. 그래서 my dream 나오네요. 뭐 my dream, my hobby, my plan 이런 게 아주 패턴입니다. 내 계획은 뭐뭐 하는 것이다. 내 꿈은 뭐뭐 하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뭐뭐 하는 것이다. My hobby is to do 뭐 이런 것들.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꿈은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dream?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됐습니까? To get enough sleep. 됐습니까? 충분한 잠 자는 건 중요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getting enough sleep 돼 안 돼? 그 다음 my dream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돼 안 돼? 되죠? 그런데 포커스 7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경우에 따라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조사할 것들 뭐 to read fantasy novels is fun.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판타지 노브즈가 뭐예요? 환상의 소설. 환상의 소설? 판타지 소설이죠. 그냥 판타지 소설. 환상의 소설 약간 이상한데. 오케이. 여기에 왜 판타지 노브즈 안만 길어봤자? 근데 왜 여기에 R가 안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에 왜 R가 왜 안 될까? 왜 is를 왜 써야 될까? 네, 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일 것 같아? 판타지 소설을 쓴 재미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오케이. 예. 만약에 이거는 판타지 소설 읽는 건 재밌다라는 표현인데 만약에 이거 말고 그냥 판타지 소설은 재미있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할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판타지 소설은 재밌다,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은 재밌다,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한번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뭐 이런 거 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고 친구들은 중요하다고 뭐가 어떻게 좀 달라질지. 친구를 사귀는 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친구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내 친구들은 중요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내 친구들이랑 노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뭐가 달라지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 시험 문제 여기다가 R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뭐가 너무한 거예요? 진짜 많이 나오는데. 많이 너무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느냐. 판타지 노버에서 앞만 길어봤자 데이잖아.
근데 어? 분명히 day가 틀림없는데 여기 왜 r가 아니지? 알겠습니까? 판타지 소설은 재밌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하지만 판타지 소설이 읽는 것은 재미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캐릭터 하면 선생님이 옛날에 뭐 하라고 했던 거 있죠? 그렇죠. 뭐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잖아. 그치? He has a good character. 뭐 이런 뜻, 이런 캐릭터도 있잖아. 그렇죠? He has a good character, so he's very kind.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때 캐릭터가 뭐 드셨더라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Mickey Mouse is a character in a movie. 뭐 이렇게 하겠죠. 네. Mickey Mouse is a character. 그 다음에 뭐 Chinese character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캐릭터의 세 가지 뜻과 여기에서의 뜻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play the drums is my favorite hobby. 더 드럼스 안만 길어봤자 더 드럼스인데? 네. 네. 근데 여기 도대체 왜 R가 아니지? 왜 여기 R가 더 드럼스 분명히 안만 길어 데이인데 왜 데이 R my favorite hobby 해야 되는데 왜 이지지? 오케이. 그래서 eat vegetables 안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 근데 왜 R가 아니지? 왜야? 이쯤되면 됐습니까? 이쯤 되면 노출해줘도 됐는데. 오케이.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 4번 문장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겠어요? 채소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겠어요? 그럼 채소 먹는 것 하나, 채소 먹는 것 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그쵸? 채소 먹는 것 셋. 그쵸? 친구 사귀는 것 하나, 친구 사귀는 것 둘. 그렇잖아? 맞죠? 될 것 같은데 왜? 이상하다. 보니까 이제 옥장판 팔만한 친구가 보이고요. 저 나중에 옥장판 팔러 가면 선생님 뻥치지 마세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네요. 됐습니까? 왜 R가 아니지? 배트버스 분명히 돼인데? 내 소망은 그 집 배우를 직접 보는 것이다. 오케이, 여기 직접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직접. 그니까 직접이 영어로 뭐였지? 됐습니까? 뒤에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요 어디 보면 이 문장 완성하면 아 이게 직접이란 뜻이구나라는 걸 깨닫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민지의 목표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의 꿈은 로봇을 발명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시 가리키는 것을 찾아서 밑줄을 걸어. It is hard work to wash Terry's shoes. It is impossible to finish the puzzle in an hour. In an hour. 뭐 뭔 뜻인지 충분히 되겠죠. It is a good idea to have a check-up with the dentist. Dentist. 치과의사. 오케이.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뭐 이거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숙제가 많아지면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예상으로는 오케이. 우리에겐 15일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2주죠. 2주. 2주 동안 이거 투부정사 파트 끝내야죠. 투부정사의 명사제목법. 됐습니까? 두 번째. 이번 주 포함해서 2주? 네. 이걸 다 끝낸다고요? 네. 시험 대비 기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이후에는. 아, 됐습니까? 그 다음, 목적어 하나 하고 의문사 플러스 to do.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언제 일어날지? When to get up. When to wake up.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됐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뭐는 없다고? Why to do는 없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목적어 역할,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거죠? 뭐뭐 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라고 하면 풀면 어떤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어떤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래요? 목적어라 그러죠. 됐습니까?
네,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를 가지는 동사는 쭉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want에다 동그라미 쳤어. 그쵸? 그럼 hope에는 동그라미, need는 동그라미, plan은 동그라미, like는 딴 거 해야 되겠죠. 그렇죠? begin 그 요거 해야죠. 뭐 딴 거 합니까? 그렇죠. decide는 동그라미. 아, 세 뭡니까 얘 또? agree는 run start 됐습니까? 예? enjoy는 여기 있을 수가 없지. 왜? 지금 뭐 배우고 있어?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되는 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절대 있을 수 없는 애들 enjoy try 있을 수 있는데요. try to do practice doing finish doing. 너도 알아 해야지. deny doing. 어, 나 걔 안 만나는데. deny doing. 봐, 이래도 안 만져? 안 만나냐 걔랑? admit doing. admit 뭐하다? 인정하다.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응? 오케이. 아빠 양말 코에 끼고 익히세요. 됐습니까? practice meeting him. 냄새가 지독하고. 여기 있잖아, 그쵸? 됐습니까? 돈은 많은데. 엄마가 얘 한번 손 한번 봐라. consider meeting him. consider 뭐하다? 고려하다.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돈이 많다니까 안 만나볼까? 아 그거 죽을 것 같은데. 결말 어떻게 됐어요? 결말은 몸에 막 이상이 생겨갖고 finish meeting him 했잖아. 안녕 우리 그만 끝내. 근데 얼굴은 잘 생겼었어요? 얼굴도 못 생겼지 당연히. 얼굴 못 생겼. 돈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 저거 갖고 싶어. 키는 어떻게 할까? 네 마음에 드는 걸로 해. 됐습니까? 그냥 두 개 정도 안 좋은 거 해. 됐습니까? 아, 세 개네 그렇게 하면. 냄새나고 못생겼고 키 작고 돈만 많고. 성격 어때? 성격도 더럽고. 아 그럼 돈 많은 거 밖에 없네. 그럼 피니시 하길 잘했네. 안녕 그만 헤어져. 싫어하다 꺼리다. 그거는 피하는 거고, avoid meeting him. 만남을 피하는 거고. 어? 싫어하다 꼬리다 M으로 시작하는 거 배웠는데. Mind meeting him. practice meeting him. 뭐 deny가 뭐하다 했다. deny. 너나 걔 안 만나는데. 부정하다 부인하다. 됐습니까? 애들이 막 다시 이래도 안 만나? 그러니까 admit meeting him. admit 뭐하다 인정하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 하면 안 되고요. 해야 돼요. 네. want to do.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익혔느냐. 나도 이거 외우는데 힘들었어. 그래서 그냥 안 놔두고 want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agree to do, learn to do. 됐습니까? agree. 동의하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동의하다. I agree to go there. 나는 거기 가는데 동의한다. agree to do. 그러면 뭐뭐 하기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to travel around the world를 다 뒤에다 붙여보자. 그럼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I plan, I hope to 뭐 travel around the world 하면 뭐 내 세계여행하는 것을 원한다, 세계여행하는 것을 희망한다. 그러면 I need to do는 근데 뭐 할 때 되는, 그렇죠. 나는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I plan to travel around the world 하면 세계여행하는 것을 계획하다고요. I decide to travel, 세계 결정하다 하기로.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좀 너무 이상하다. I learn to play the piano 할까? I learn to play the piano. 난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배운다. 그러면 세계여행하는 걸 원하고 희망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럴 계획을 세우고 그러기로 결정했으면 세계여행은 언제 하는 거야? 그렇죠. 아 지금 합니까? 어? 하기를 원하면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여기 가만 보니까 얘들 좀 공통점이 좀 있는데요. 그렇죠? 뒤에 투두의 행동을 언제 하게 된다? 보통 미래에 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암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인조이는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조이.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걸 즐긴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피니시 지금 하고 있는 걸 끝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뭐뭐 하는 것을 끝낸다니까. 됐습니까?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네모 사각형에 있는 건 like, begin, start 했으면 빠진 애들 한번 소환해 볼까? 빠진 애들 있잖아.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들. like, hate, hate. 또 love, start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continue. 얘들은 뭐가 오든 상관없다.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뭐뭐 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됐습니까? 예? favorite? favorite은 동사가 아니잖아. favorite movie 이렇게 쓰잖아. 됐습니까? Brian wants to have a pet at home. 브라이언이 원하는데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래서 집에 애완동물 가지는 것을 그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what does he wan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무슨 용법이다? want는 to 도만 좋아한단 말이죠. 네. We need to talk about your plans. 우리는 뭐 해야만 한다? 대화를 나눠봐야만 한다. 너의 계획에 대해서. 됐습니까? We have to talk abo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동사가 to do만 좋아하는지 됐습니까? 고등학교 진학한 친구들이 선생님이 이때 practice doing 뭐 발냄새 지독하네 얘기해줘서 고마웠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덕분에 다 외웠다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 틀리지 않았다고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왔길래 여기에 to do가 맞냐 doing 맞냐라고 물어봤겠죠. 익히세요. 네. 외울 거 많다는 거 나도 압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한 번 본다고 되진 않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do. 무엇을 먹어야 할지가 뭐라고요? What to eat. 뭐는 없다고요? What to do는 없다란 뜻으로.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내가 먹어야만 할지로 바꿀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가 뭐였는데? What to eat 이었는데 무엇을 내가 먹어야만 할지 What I should eat 하고 같은 뜻이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안정 그건 3형식 4형식 할 때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갖고 엄마 아빠 다 출근하고 나는 오늘 옹크라는 날이라 하고 집에 있는데 냉장고에 뭐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전화해서는 내가 뭐라 그래? 영어로 뭐라 그러냐고요? What should I eat? 이라고 묻겠죠. What should I eat? 내가 뭐 먹어야 돼요? What should I eat? Should I? 하니까 묻는 말이죠. 직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런 건 What should I eat? 됐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I should go. 근데 모르겠어서 누구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where should I go.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예문 I don't know what to wear to the party. 내가 모르겠는데 파티에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 안만 길어봤자 그걸 모르겠다. I don't know about it. 그래서 I don't know.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왜 I가 왜 튀어나왔냐? 내가 파티에 무엇을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누가 무엇을 입고 갈지야.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없던 I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 이렇게 얘는 지금 뭐로 표현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구야 절이야. 절이죠. 그러니까 뭐가 꼭 필요해? 주어와 동사가 필요한데 갑자기 아이가 왜 튀어나왔다? 내가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what to wear는 구야 절이야? 구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다 있을 필요는 없죠. 동사는 지금 들어있죠. to 부정사 구니까 동사는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 그래서 무엇을 만들지? what to make. 오케이. 언제 leave 할지? 언제 떠날지? when to lea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where to go. 어떻게 만들지? how to make. 됐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who to love, whom to lov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 to do, 아 부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고요?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된다고? not to do. 그래서 we decided, 우리가 뭐 했다? 결정했다? not to stay home. 그렇죠. 집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to do, not to do. doing, not doing. 이건 never to do 되겠죠, 그러면. not to do 하든지, never to do 하든지. never to do. never to do. never 자리에, never 무슨 부사? 뭐 들어갈 자리? not 들어갈 자리. 됐습니까? not to do, never to do. 됐습니까? 여기다가 뭐, we decided never to stay home 하면 그냥 좀 더 강하게 안 하기로, 절대 집에 안 있기로 결정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집에 귀신 나는 모양이죠? 대박 부동산인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right now 보이죠, 그쵸? A에 2번에 right now 보이죠. 아, 네. 오른쪽 지금이죠? 아니요. 그럼 올바른 지금인가? 아니요. 아니야? 오른쪽 지금. 그 다음에 뭐 get이 get 뒤에 어떤 시가 올 때 get 뜻하고 get 뒤에 명사가 올 때 걔네 뜻이 다르죠. 네. 그 다음에 I'm not sure. sure의 뜻이 뭐예요 이거? 확신하는. 확신하는 이란 뜻이죠. 네. 확신하는. 그럼 이거 C로 시작하는 같은 말 좀 찾아보세요. 확신하는 이란 뜻에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을 거야. 확신하는? 슈어의 동의어 중에 C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서 본 적이 있을 거야. 아! 이게 같은 말인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세림 C의 2번이죠. 이름이 세림이에요. 한국 사람이겠지. 세림이. 강세림. 이게 기만 안 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강이야. 강일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뭐 질문하고 별거 없네 뭐. 됐습니까? 포커스 8. 두 부정사의 형용사 대용법.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고? 뒤로 간다. 무슨 씨가? 어떤 씨가? 그러니까 앞에는 그러면 뭐가 있겠다? 가죠. 와, 희한한 얘기도 막 나옵니다. 그 명사지, 명사. 네. 어, 집에 갈 시간? It's time to go home. Time 명사잖아요. Time은 time인데 어떤 집에 가기 위한 시간. 오케이. 그래서 뭐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런데 뭐 저는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근데 해석만 가지고 두 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보면 해석 가지고 문법 공부한 친구들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 하나 보여줄게. 무슨 뜻이야? 나는 준비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가다가 갈이 됐네요. 네. 그럼 무슨 용법? 갈. 뭐뭐 하다가 뭐뭐 할이 됐죠. 네. 그럼 무슨 용법? 형용사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명사. 오케이. 잠깐만요. 해석만 가지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하면 뭐 할 시간이다? 갈 시간이다 이러죠. 어 그러면 얘가 고가 투고 돼서 갈 됐고 그 다음에 투고가 똑같이 가기 위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나는 가기 위한 준비됐다 그 다음에 또 가기 위한 시간이다. 그럼 이거 둘 다 어 가기 위한 준비 가기 위한 시간, 갈 준비 이
그래서 얘는 무슨 제어법이냐? ready의 뜻이 뭐죠? 준비된. 그럼 무슨 시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얘는 뭐야 지금? 부사 제어법이죠. 어찌 준비된? 갈 준비된. 어찌 어떤 상태라고? 투고할 ready 된. 됐습니까? 얘는 부사 제어법이야. 그래서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요. 우와. 됐습니까? 자, 얘하고 얘는 너무 다른 애입니다. 이건 명사잖아. 이건 형용사잖아.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지 마세요. 네.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해석을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로 결정적인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야. 네.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to 부정사 앞에 뭐가 온다? 이렇게 명사가 온다는 겁니다. It's time to have fun. Have some fun.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얘를 보고 가주어, 얘를 보고 진주어라 그러죠. 그렇죠? 이걸 또 받아 적고 있으면 큰일 날 짓이죠. 이게 어떻게 가주어, 진주어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주어, 진주어야? 얘가 진주어라면 무슨 제어법이라 해야 돼? 명사. 지금 뭐 배우고 있어? 이게 무슨 가주어야? 비인칭이지. 진주어가 아니고 얘는 형용사 제어법입니다.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시간입니다. It's time to have some fun. 그러니까 그래서 생긴 게 너무나도 가주어 진주어처럼 생겼어. 그렇죠? 네. 생긴 게 되게 비슷하잖아.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니? 얘가 인칭 대명사다. 그러면 얘가 가주어 뭐야? 얘가 네? 자, 예를 들어서 자, 실제 문장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좋고요.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저, 난 너에게 말할 중요한 게, 잘 말할 게 있다는 얘기죠. 난 갖고 있는데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To tell you. 근데 왜 말하다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tell을 썼지? 여기는 tell이 어울려서 tell A B 너에게 뭔가 말하다 만들어 볼까요? 너에게 뭔가를 말해주다 tell you something 할 거 아니야. 너에게 뭔가 말 tell you something이죠. say you something입니까? 아니요. 아니야. 그럼 그 다른 tell 다른 말하다 말고 tell을 쓸 수밖에 없네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조금 바꿔볼까? 난 너에게 중요한 말할 게 있다. 난 뭔가 중요한 거 말할 게 있어. 여기다가 이 I have something to tell you에다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Important enough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I have something important. 눈치만 보지 말고 해봐. 근데 안 좋은 학습 습관 중에 하나가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네 속을 눈치를 봐야지. 여기 눈치 보면은 안 돼. 여기 눈치를 좀 보세요. 여기 눈치. 이게 something. 그러니까 to tell you도 다 넣어서 난 너한테 중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한테 나는 너에게 말할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근데 거기다가 난 너한테 중요한 말할 게 있다. 뭔가 중요한 거 말해줄 게 있다라고 여기다가 important를 삽입해 달라고.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해야 되고 거기서 보고 밑줄 쭉 꺼놓고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다 밑줄 꺼놓고 뭐라 그러겠다? 어순주의. 됐습니까?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important 같은 게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I have something important something to tell you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실 어떤 거 something to drink 였죠? 그렇죠? 근데 차가운 마실 것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게 했었죠. 차가운 마실 어떤 거 something cold to drink cold something to drink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뭔 얘기 할 예정이냐 살아 있네를 얘기할 예정이죠. 살아있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살아있네라고 얘기하는데 책에서는 이제 뭐 나처럼 저렴한 용어 쓰면 안 되니까 뭐라고 막 멋있게 얘기했는지 봅시다. to 부정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 있어 있죠. 뭐 하나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됐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의 경우에는 to 부정사 뒤에 반드시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놀 친구 a friend to play with. 됐습니까? A friend to play가 아니고. 오케이. 그러면 play with the song이야? play the song이야? play the song. 그러면 연주할 노래 a song to play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a song to play. 연주할 곡 a song to play. 그러니까 있어야 될 때와 없어야 될 때가 있다. 네. The boy needs someone to talk to. 됐습니까? 남자아이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Talk me야, talk to me야. Talk to me.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똑같은 표현을 말하다, talk 말고 뭐 네. say도 있고 speak도 있고 tell도 있는데 만약에 tell을 쓴다면 The boy needs someone to tell만 하면 되겠죠. 왜냐면 tell me야, tell to me야. Tell me, tell me. 그렇죠. 되게 오래된 노래다. 아젠가 왜? 됐습니까? Tell me 들어봤는데 당연히 아니지. 이거 다 알지. 여러분 다 알아요? Tell me. 그렇죠. 여러분들 요만할 때 코치 찌를 때 막 유행하던 노래잖아. 네. 진짜요? 그 길거리 가면은 계속 들려. 계속 들려오고 그죠. 콜 막 흘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엄마 이건 뭐야? 이러면서. 그럴 때죠. Okay, the boy needs someone to tell, someone to talk to. My sister has many toys to play with. 됐습니까? Play many toys야, play with many toys야. Play with many toys.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 있네. 이거를 만들어 보세요. 됐습니까? 책은 이건 거 알죠? 일단은 이건 거 알죠? 그럼 read a book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Read a book. Read a book. 그러면 읽을 책? To read. A book to read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A book to read. 그래서 그냥 쓰는 경우. 그래서 I had no chance 어쩌고 저쩌고 Mr. Jones.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어쩌고 저쩌고 Really wanted. 와우. 이 문장 너무 웃기지 않아? 아 그래 그러면 요거에 4-1 버전 얘 말고 포크를 써서 돼지고기랑 포크랑 오케이 포크 몰라 포크? 포크 내가 포크보다 비싼 게 비프잖아 그치? 비프가 좀 비싸고 포크는 좀 다르지. 포크하고 포크하고 다르죠. 그게 뭐야? 조사하자. 예, 하나는 포크가 있는 거고 하나는 포크가 있는 거. 하나는 포크고 하나는 포크. 하나는 포크. 위에 게 포크야? 포크 셀 수 있어 없어? 포크. 있어요. 포크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죠. 밑에 게 포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에 이번에 비짓이 들어간 버전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가 들어간 버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라는 데니엘에게 읽을 책 한 권을 주었다. 그 다음에 너는 그 문을 열 열쇠를 가지고 있니? 나는 의지할 친구가 필요하다. 자 의지하다를 찾아보세요. 의지하다. 사전 여러분도 모르는 표현이니까 의지하다.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많을 텐데요. D로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D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쇼핑하러 갈 시간이 없다. 우리는 거기 갈 시간이 없다. 마이크는 안전의자가 하나 필요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그래서 뭐 주의? 무슨 주의?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험 준비 해야 돼. 네, 시험 준비 해야죠. 안녕히들 가세요.